5cm 이하가 뒤로 쓰고 176cm 이상은 앞쪽으로 쓰면 됩니다. 단 한 센티미터 당한 거예요. 자, 이제 개별 스케줄 먼저 합니다. 개별 스케줄. 예를 들어서 이제 한 사람만 할게요. 참가번호 1번 김동우 선수입니다. 네, 그렇게 인사만 하면 돼요. 그 자리에서. 자, 그렇게 하고 이제 스케줄 다 끝났어요. 다 끝나고 나서 경기로 들어가서, 자, 이제 쿼터턴 경기가 먼저 시작됩니다. 쿼터턴이. 자, 아침에 내가 그리고 그럴 때 릴렉스 하면은, 그러니까 돌기 하기 직전에 준비 자세를 취한 거고요. 자, 릴렉스. 자, 오른쪽으로 돌아요. 오른쪽으로. 일쪽도 똑같이 돼. 차례대로 도는 게 아니에요. 우력이 떨어지자마자 똑같이, 똑같이 돌아요. 자, 그 다음, 렉스. 턴백. 자, 뒤로. 렉스. 턴 라이트. 릴렉스, 턴 프론트.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쿼터턴이 끝났어요. 자, 그 다음에 캐들 포즈로 들어갑니다. 한 사람씩 돌리면, 예를 들어서 참가번호 1번 김동우 선수입니다 하면은 캐들 포즈를 저기 빨간 표시되어 있는 데 있죠? 자, 또 걸어 나가서 거기서 포즈 취해. 자, 나가보세요. 아, 됐어요. 네, 이건. 자, 지금 잘했어요. 자,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렇게. 자, 이게 한 사람씩 다 끝났어요. 그 다음에 포스트아웃으로 들어가면은 자기 기량도 개인적으로다가 그 자리에서 이 짧은 무대를 이용하면서 하면 돼요. 자, 포스트아웃. 한꺼번에 안 돼요. 한꺼번에. 포스트아웃 한꺼번에. 네. 자, 저쪽 선수들은 그냥 서 있네. 한번 해보세요. 바로. 자, 바로 하면은 자기 섰던 자리로 다시 돌아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퇴장 하면은 들어왔던 순서대로 나옵니다. 자, 퇴장. 해보세요. 네. 자, 들어왔던 순서대로 1번부터 나갑니다. 1번부터. 네. 그렇죠. 네. 그렇죠. 1번부터, 네. 뒷사람 따라가고.